김정국 한인일기 비영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등 증세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또 500만 달러 이상 개인소득에 대해 3%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노동조합이 있는 자동차 업체가 만든 전기차에 추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도요타, 테슬라 등의 무노조 완성차 업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SBA 연방중소기업청이 중소업체들에게 EIDL 긴급재난융자를 더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곳당 최대 융자금 상한액을 현재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또한 이번에 EIDL 융자를 받은 중소업체들은 시설 투자, 빚 갚기 등 어느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창업 건수는 약 4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86만 건 증가한 것으로 이런 폭발적 24% 증가율은 지난 15년 중 최고로 팬데믹발 실직 이후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 직종자들이 창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이 백신 접종자보다 사망할 위험이 11배가 더 높다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도 4.5배, 입원 확률도 10배 높게 나왔습니다. 통풍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지아 대학의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약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와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치료제는 페클루리와 항체 치료제 정도뿐 두 치료제 모두 정맥주사 방식이어서 환자들이 손쉽게 투약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페인트 가격이 이례적인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이 집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페인트 수요는 늘고 있는데 원자재 공급은 부족한 탓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폭시, 아크릴, 특정 첨가제의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허리케인 이다 등 여러 요인들로 페인트 업계에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캘리포니아 주를 방문해 주미 소환 리콜 투표를 앞둔 뉴섬 주지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가 캘리포니아 주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완료한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광범위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맞물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에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오늘 롱비치에서 뉴섬 주지사와 합동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일이 이제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직을 지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에서 투표율이 결과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6명의 LAPD들이 LA 카운티 연방법원에 LA시의 백신 강제 접종 명령을 금지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경관들은 시 공무원들이 가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LA 북서부 사우던 옥스에서 약 5.5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늘 오전 8시경 진도 3.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인들이 거주하는 벨리 지역 등 주민들도 흔들림을 감지했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TV 시리즈 닥터 후에 출연했던 영국 국적 배우 31세 타냐 피어가 LA에서 실종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어는 지난 9월 9일 거주하고 있는 할리우드볼 근처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 위치한 트레이더 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LA 북부 캐스테이 지역 5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발생한 루트 상풀로 약 500여 에이커의 임야가 전소되었습니다. 또 엔젤레스 포레스트 하이웨이 부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지만 빠른 진화가 이루어지는 등 9월 중순 더운 날씨 속 산불 위험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 웹사이트 파리파리라디오.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 지역 등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 전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 12살 이상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오늘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교사들의 경우 오는 27일까지 1차 접종 완료가 당부되었지만 이후 다른 백신 의무 사항이 공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 북부에 위치한 루이스 카운티 종합병원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발한 의료진 30여 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의료진 부족에 따라 9월 25일부터 출산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직자 30명 중 21명은 간호사, 치료사 등 임상 분야 종사자로 병원 측은 병원 직원 중 27%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상태이며 접종 계획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모든 공무원 30여만 명이 재택근무를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백신을 의무접종하거나 한 주 간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이 2035년까지 주 내 모든 가솔린 구동 차량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상원을 통과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할렘에서 임신 9개월 차 임산부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유아용품을 선물하는 파티인 베이비 샤워 전일 남자친구가 손총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숨진 샤니스 영은 집 앞에서 애인과 전 남자친구 간의 싸움을 말리다 그녀의 두 딸이 보는 가운데 총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제나 1시 24분경 폭발이 일어나 4명이 다치고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3층짜리 아파트 건물 최소 15에서 20가구가 파손된 가운데 현재 폭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의 집과 차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스카프로 여자친구의 2살배기 딸을 목을 졸라 매달은 혐의로 기소된 38살의 남성이 형량협상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로 혐의가 낮춰졌고 지난 7일 재판에서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아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범행을 했고 영상 속 아기는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12살 아이들 싸움에 개입했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 때리기 쉽게 상대 아이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까지 사용했으며 이제 폭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기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가 항공사로부터 탑승 금지 처분을 받은 알래스카 주 의원이 의사당으로 갈 비행편이 없어 의정 활동에 불참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이목이 몰렸습니다. 열대 서폭풍 니콜라스가 텍사스 걸프 연안 해역에서 북상하며 휴스턴과 갤베스턴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 열대성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전화를 포함해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서부지역 213-700-3366, 중부 918-500-0395, 동부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